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정지 이 부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종찬 소장님께 좀 네. 여쭤볼게요. 그 가처분 신문 결과가 나왔는데 직무정지 효력정지 이 부분이 나와서 윤 총장이 다시 대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 내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앞으로의 이 징계위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먼저 징계위원회가 원래대로라면 오늘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이 검찰에서 대검에서 연기 요청을 해서 이제 4일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2일, 3일 오늘과 내일 또 그만큼 대검에서 이제 준비하겠다는 의미일 수가 있겠는데 우선적으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지난 월요일 행정법원에서 양측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 법률인을 불러다 심리 심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어제 결정이 났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바로 어제 오후에 출근을 하면서 헌법 질서 또 법치 확립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상당히 또 이 묘해졌습니다. 이 부정적인 또 반론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했던 여섯 가지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재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직무를 계속 연장해서 이어가야 되느냐 또 직무정지가 돼야 되느냐 이제 판단을 가처분 형태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지금 그렇죠. 가처분해서 그 직무 정지로 했을 때는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렇죠. 그런 걸 회복을 시켜주는 셈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국민 정서상으로는 윤석열 총장 쪽에 좀 더 유리한 여론이 형성된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윤 총장에게 제기됐던 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4일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내용과 또 결과 이것도 반드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허성우 이사장님 여쭤볼게요. 네. 지금 같은 질문인데 지금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법부의 결정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검찰이 권력의 신여로 전락되는 것은 안 된다는 그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법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네.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몰각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몰각은 뭐냐면은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 이 그 사법부의 결정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수개월 동안 이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뭐 사실 난리를 찍었는데 결국 이것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것이라는 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총장은 물러날 수 없는 명분이 생겨버렸죠. 또 이것이 자칫하면은 이 여당이나 청와대의 정책 부담으로 작용해서 책임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의 결정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유기한 직권 남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 추미애 장관의 이 거취 문제까지도 대두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하면서 여섯 가지 사유를 들었어요. 이 여섯 가지 사유를 보면은 사실 그 법리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보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시에 의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중립 입장에서 이번에 아주 판단을 잘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허석우 이사장님이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 법리 검토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 정지는 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 때문에
직무정지를 집행정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이 직무 복귀가 가능해진 것이고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이루어진 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가 계속 정지된 상태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복귀돼야 되느냐를 판단한 것이 서울 행정법원의 결정인 것이지 여섯 가지 사유에 보면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정보 수집이 됐든 아니면 사유에서 표현한 용어는 이제 사찰됐든 이 재판부에 대한 문건 작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 해명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그것은 별개로 또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검찰총장이 거리가 돼 있는 사실상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행정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단순히 추 장관의 윤 총장 때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나친 해석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좀 그 배동찬 본부장 말씀하신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만 그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여섯 가지를 보면은 굉장히 좀 이게 명분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이다. 이것은 사실 검찰총장 입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하고 주요 재판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 아, 불법 사찰이 아니고 말이 불법 사찰이 이거는 정보 수집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아, 이거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난 건 종결된 상황이에요. 또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이다. 이거는 정보를 수집했지만은 이것을 뭐 불법으로 거래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리 대만 조사 과정에서 협조를 안 했다. 아,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의 그 위험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됐다. 무엇이 손상되니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여섯 가지 놓은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법적으로 그 문의하는 분들 봤을 때도 뭔가 좀 허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가 이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허 이사장님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허 이사장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바로 또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전국에 59개 검찰청의 모든 고검장, 검사장, 평검사가 검찰총장 직무행정 정지가 부당하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검찰이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섯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업무 정지를 내렸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도 다 법률적으로 해석을 가능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허 이사장님의 말씀에도 제가 허 이사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여론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 총장이 잘못했다, 추 장관은 옳다 또는 추 장관이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규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유를 또 제시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징계위원회든 앞으로 이 관련된 이 논의가 되는 자리에서 충분히 해명을 하면 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부당하면 부당한 대로 해명을 하면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한 또는 다른 사안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과 이 사안이 직무정지나 징계 요구를 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분리가 돼야 되죠. 아, 이 사유에서는 분명히 규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나 징계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징계 요구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결국 뭡니까? 임명직이라는 것은 그 임명하고 해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판단되면 대통령이 또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검찰은 검찰 조직 내에서 검사의 의견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방어하는 또 기재가 작동하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그건 또 그거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추 장관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거다. 검찰은 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련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허위사장님 요거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같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어제 열린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그 직무정지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절차적인 이유를 들었죠. 그 만장일치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도 이제 오는 4일 징계위원회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거 좀 묶어서 같이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그 하자가 없다고 징계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 그 결론 내린 것은 그게 뭐 법률적으로 뭐 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근거 사항이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아마 오늘 그 곧 있을 그 징계위원회에서는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네, 연기가 됐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검찰 개혁의 목적이 이게 공정성과 독립성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그 추미애 장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오로지 그 윤석열 총장만 몰아내면은 검찰 개혁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여섯 가지 그 사유를 들어갖고 그냥 직무 배제시켰다는 것도 이 자체도 우리가 심각하게 이게 고민할 볼 사항이다. 과연 이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냥 검찰총장만 쫓아내면은 검찰 개혁이 다 이루어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앞장서서 나서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검찰 개혁을 했다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다 훼손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지 뭐 검찰 개혁을 하지 말아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거죠. 예. 네. 여섯 가지 사유 중에 좀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판사 사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 소장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허위사장께서 먼저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한 건 분명히 맞고 또 검찰이 검찰개혁에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것도 뭐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시절의 검찰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검찰 개혁일 것이고 그리고 또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섯 가지 사유 중에서 이야기를 할 때 사찰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또 배제하고 말씀드리면 이런 정부 수집이라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쪽에서는 미국이나 또 다른 외국에서는 책으로 내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 수집의 대상자가 되는 판사들의 생각이 어떨까, 판단이 어떨까. 37명이었죠. 그런데 농구를 매우 잘함. 과연 이게 정보 수집으로서 필요한 겁니까? 그렇다면 뭐 선물을 농구공을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직무정지나 징계 요구에 해당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은 조직이라는 것은 자기 조직의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항상성 계속 그렇게 해왔던 관성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죠. 검찰개혁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이 검찰 조직이 변해야 되고 또 지나치게 특정 라인이다. 또 특정 대학이 그동안 주요 보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지나치게 특수공안 쪽에 집중됐던 것은 왜 해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검사 조직은 검찰 조직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은
추장관이 하는 일이 모두 옳다가 아닙니다. 적어도 검찰개혁을 가기 위해서는 검찰에서도 검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데 당장 이게 마치 겁난입니다. 이게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임을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이제는 검찰 조직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을 할 경우에는 검찰 2천 명이 넘는 검찰 조직 내에서 일종의 배신자 코스프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힘을 합해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추 장관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도 이런 시대적 소명을 안고서 더 적극적으로 검찰의 위치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검찰을 뛰어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어떻게 협조하겠다.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난 1년 동안 많이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면 왜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을 만났다고 이야기 못하나요? 그건 적절한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다 잘못했다 또는 추 장관이 다 옳다가 아니라 과연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검찰 조직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인 네. 것이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로 자꾸 접근을 해서 누군 정말 잘못했다 때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제가 그 소장님께서 자꾸 지난주에도 그 국정감사에서 언론사 사주와의 그 부적 뭐 만남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하냐 자꾸 이렇게 말씀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아니 저 검찰총장이 그 국회의원이 질문한다고 다 고지긋대로 답을 합니까? 그나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 했습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은 어느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아까 그 판사들 사법부 뭐 사찰이라는데 이 사찰이라는 표현이 정보 수집을 사찰로 표현하면 사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보 수집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수집을 해서 악용을 한다든가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사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 그 일이 있을 때는 뭐 불교 방송도 인사를 할 때는 다 그 국장 인사를 한다 이러면은 그 인사에 대해서 국장에 대해서 기본 자료는 다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검찰이 판사 인사를 하나요? 하는데. 허 이사장님, 검찰이 판사 인사를 하나요? 아니, 인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인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농구를 매우 잘하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말장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지금 우리 저 배소장께서 큰 틀에서 보십시오. 자꾸 아까도 말하고 언론사 사주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검찰총장의 하나의 그 업무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 만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어떤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봐달라는 거죠. 이제 모레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징계위 멤버 가운데 한 명인 이제 고기영 법무차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사의로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지 배종찬 소장님부터 먼저 좀 얘기 주시죠. 사의로 연기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해명 자료를 더 보완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섯 가지 사유가 제시된 것은 분명히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유가 제시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실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한 예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라는 것은 결국 면직이나 해임 처분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또 정무적 판단 또 이런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집을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직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허성훈 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제 그 고경 그 차관이 사실 네. 사표 낸 이유가 뭐냐면은 김경현은 열어서는 안 된다. 또 본인은 참석 안 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을 낸 걸로 저는 그 언론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징계위원회 위원이 지금 9명인데 전부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열어나 말하는데 만에 하나 이 징계위원회 열리갖고 사실 그 징계 수위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당이나 청와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수위 결정을 못할 징계 수위를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은 혼자 결정할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은 징계위원회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여론이 징계위원회 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여론도 일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있는 참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 부담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쉽게 징계를 수위를 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배 소장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화합하면 좋은데 합을 네. 못한 거죠. 추윤 갈등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됐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또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관련된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판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아, 대통령과 네. 국무총리가 좀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허성우 이사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도 뭐 그 지금 그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으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뭐 검찰들의 어떤 그 항명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네네.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